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종교교회에서 직장선교 창립 40주년 감사예배와 4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명근식 신임 이사장은 회원들 모두 직장선교 40주년을 맞아 직장선교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40년 동안에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조명해서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는 우리 회원들이 노력하고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한직선 진승호 대표회장의 인도로 충무교회 최건호 원로 목사의 설교와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직장 선교 대상 시상식에서는 성남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가 단체 대상을, 여수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 박정일 회장이 개인 대상을 받았습니다.